목표의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윤혜림의 키워드 일본,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움직였던 테마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저 PBR 관련주인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또 일본에서 채용을 해왔다 보니까. 근데 배경을 보면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테마인가요? 네, 오늘 조선주인데 이제 조선주 대부분이 PBR이 1 이상이라 이제 저 PBR에서는 조금 이제 밀렸지만 이제 예. 최근에 미중 갈등 수혜에서 이제 이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라는 이 지정학적 호재가 더해지면서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 조선과 이 해운 산업에서 발생한 이 중국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가 착수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세계 조선 뭐 해양 물류산업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좀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예, 중국의 조선업계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중국에 이어서 조선업 세계의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최근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또 공격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 이 유가 상승은 당연히 이제 석유업체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 고부가 선박 발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선주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신조선 발주 증가 그리고 신규 수주 기대감 더해지면서 조선업종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본 얘기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일본에 상장한 나무라 조선사의 주가가 최근 1년간 6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이 중후반 슈퍼사이클 당시에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선반 엔진 제작 업체인 미쓰이 주가가 또 작년 말 대비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 동네에서 이렇게 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조선주를 보려고 합니다. 네, 신선한 시각인 것 같네요. 일본에서 조선주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일하게 저 PBR, PBR이 한 0.87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관점에서 대량 수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4%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4분기에는 9% 수준까지 좀 개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현대 3호 중공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메탄올 추진 이 컨테이너선과 뭐 LNG선 등의 이 고가 선박 중심으로 연간 계획 대비 한 2배 이상 수주를 기록을 한 바 있고 또 수익성이 낮은 이 카타르 LNG선 수주도 차별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재개하면서도 이제 혹시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또 조선주 관점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의 수급이 빠지면 뭐 원전에 갔다가 방산에 갔다가 또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이 되는 모습이라서 이제 이 흐름이 계속 연속성이 이어질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좀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저 PBR주로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는 종목들이 조선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목표치가 있어서 그걸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잖아요. 네,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조선주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살짝 아쉬운 점이 조금 더 직전 최고치 이상을 더 갔으면 했는데 조금 다시 음봉으로 변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선주에 있어서 주도주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고 또 해양 프로젝트 개발되면서 이 드릴십 업황이 지금 개선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23년 4척의 재고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
있었던 게 이제 1월에 한 척을 인도를 했고 또 올해 이제 2월, 3월, 7월까지 남은 세 척 모두 인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6천억 원 정도의 현금 유입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에 총 33척을 인도를 했는데 올해 이제 40척 정도 선박을 인도하면서 총 1.8조 원 이상의 자금 수지 흑자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계류 중인 이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중단하면서 대체제인 이 FLNG가 발주가 된다면 올해 또 신규 수주 또한 한 110억 달러 정도 상회할 전망을 갖고 있어서 올해 매출액이 9.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원이 목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캐시플로우도 개선이 되고 있고 수주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하고 이제 향후 주가 흐름 보시면서 조선주 업황의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을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고점 부담이 오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다음으로 이상엽 이사님도 조선주에서도 선정을 해 오셨죠? 네, 선정해갖고 왔는데 조선주 두 개 이제 좋은 기업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선기자재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요. 네. 세진 중공업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기자재.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만 놓고 보셔도 다른 기자재 주들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400억 원 넘을 거고요. 내년에 500억 원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펀더멘탈 안정적이고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조선사들의 이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초대형 가스 운반선의 이쪽에 수주가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탱크 이제 제작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세진중공업이 이쪽에서의 경쟁력이 있다 보니 수요가 이제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이제 매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뭐 부각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좀 고객사도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중장기적으로 체크해봐도 되는 그런 긍정적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서 메이저 수급 어느 한쪽 놓치지 말고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 어제까지 사모펀드에서 또 9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수급도 잘 보시되 지금 주봉에서는 6,000원에서 6,500원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00원에 강하게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잘 나눠서 제안해 주신 것 같네요.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